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좋은 아침입니다. 오늘은,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어떤 종목 만나보실까요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좀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로는 대덕전자, 세 번째 랜센과 마지막 지난주와 비슷한 LG 디스플레이 좀 보고 있습니다. 네, 그중에서도 특히나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? 네, 우선 첫 번째로는 대덕전자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네트워크 PCB를 대조하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반도체 쪽에서도 다양한 분야를 좀 들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전장용 FCBGA 공급에 대한 증가가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, ADAS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관련된 시스템에 좀 납품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에 대한 증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실적에 대한 반영감은 2분기부터 적용이 되면서 2022년도 실적이 상당히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. 그 점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기술적인 자리로 봤을 때도 이동평균선들이 수렴 이후에 좀 확장 국면이 좀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조정 이후에 상승세가 초기 단계에 좀 머물러 있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에서도 부담 없이 좀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대덕전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은 SM을 들 수 있을 텐데요.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엔터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최근 SM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일단 반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. 특히나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되기 때문에 앞으로 엔터주들의 실적들은 계속해서 좀 성장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신규 컴백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. SM 그룹인 에스파와 그다음에 소녀시대도 좀 컴백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미니 앨범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터주들의 모멘텀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특히 SM 같은 경우에도 주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동평균선이 수렴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함께 돌파하고 있는 자리다라는 점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. 가격적인 부담 없이 좀 접근 가능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나 좀 기관성 수급들이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모아가는 전략으로 좀 공략을 해보신다라면 안정적으로 좀 대응을 하실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대덕전자와 SM 좀 살펴봤고요.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